안녕하세요. 부엉이와 올빼미를 좋아하고 즐겨 그리는 부엉이 작가 유야 아울입니다. 네, 이 그림은 제가 과일 중에서 좋아하는 무화과와 발음이 어려워요. 네, 무화과와 또 제가 곡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호리병과 이런 그릇들 좋아하는데요. 무화과와 도자기와 부엉이의 조화입니다. 네, 이렇게 그려보았고요. 저는 이 부엉이의 동그란 눈을 정말 좋아합니다. 어떤 분들은 이런 시선, 이런 느낌이 좀 부담스럽다,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. 제 생각에는 서로 눈 맞춤, 시선을 맞추는 것, 그것이 사람 살아가면서 서로 사람들 간에 교류를 하면서 교감을 하면서 서로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하는 것이 그만큼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요즘 최근에는 맑은 눈의 광인이라고 해서 눈을 거의 감지 않고 빤히 바라보는 그런 또 개그 요소도 있긴 하던데 너무 심하게 빤히 바라보면 안 되겠지만 서로의 시선을 맞추면서 서로 교감하면서 대화하고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는 그러한 따뜻한 시선 교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부엉이의 부담스러운 시선을 저는 좋아합니다.